자, 233페이지 2번 대리권의 제한이죠. 1번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금지가 됩니다. 먼저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일단 우리 민법은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를 뭐하고 있냐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도 했어요. 위반하게 되면 여기서 그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권대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계약할 대리권이 없고 쌍방대리할 대리권이 없다는 얘기죠. 난 다만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러한 쌍방대리가 만약에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입찰대리에 대해서 쌍방대리를 하게 되면 이때는 아예 무권대리가 아니라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하면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인데 입찰대리에 대해서 쌍방대리를 하게 되면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항상 금지가 되느냐?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본인의 승낙,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고요. 두 번째, 등기 신청은 쌍방대리가 일반적이죠. 등기 신청은 자기 계약도 쌍방대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입니다.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는 자기 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데,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는 뭐가 있냐면, 대리인의 재산을 본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죠. 대리인의 재산을 본인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항상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기 계약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단순한 채무 이행은 가능합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채무 이행 중에서 제외되는 거, 여전히 금지되는 게 있어요. 첫째는 다툼이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가 된다. 두 번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여전히 금지가 된다죠. 그럼 결과적으로 다툼도 없고 변제기도 이미 도래한 상태라면 이미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본인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으니까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하다는 취지겠죠. 그 다음에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대물변제 여전히 금지가 되고요.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이행하는 경계도 채무 이행이긴 하지만 여전히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금지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갑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매도에 관한 수권 대리권을 줬어요. 그래서 을이 대리인이 됐는데 을이 직접 이 갑의 토지를 사는 것을 우리가 자기 계약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모든 의사결정을 누가 해요? 을이 혼자 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니까 자기 계약은 원칙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금지가 되는 거죠. 쌍방대리는 병이 을에게 공교롭게도 좋은 땅이 있으면 사다오 매수해달라는 수권을 했는데 을이 갑과 병을 대리해서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것도 우리가 쌍방대리라고 하고요. 이때도 매도 매수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혼자 하기 때문에 쌍방대리도 원칙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금지가 되는 거죠. 자, 금지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피해를 볼까 봐 금지시키는 거잖아요. 따라서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한 거고요. 뭐 등기 신청이나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나 단순한 채무 이행은 본인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요. 234페이지 하단에 2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공동대리가 나오고 있죠.
자, 일단 공동 대리에 대해서는 조금 개념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대리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에요. 대리인이 수인이면 원칙적으로 각자 대리입니다. 근데 항상 각자 대리냐? 만약에 수권행위나 법률 규정에 의해서 공동으로 하라는 제한이 있다면 이때 비로소 뭐가 되냐면 공동대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공동대리란 대리인이 여러 명이고 특별히 공동으로 하라는 제한이 있을 때 공동을 해야 되는 것이 공동대리고요. 이런 공동을 하라는 제한인데도 불구하고 위반해서 단독을 하게 되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죠? 무권대리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공동대리란 뭘 공동을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의사 결정만 공동을 하면 된다. 따라서 의사 결정할 일이 없는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수동대리는 상대방이 하는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대리인 측에서는 실제로 뭐 할 일이 없죠? 의사결정할 일이 없기 때문에 수동대리는 굳이 공동으로 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공동대리란 공동을 한다는 말은 뭐만 공동으로 하면 되죠?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공동들의 가장 대표인 예는 뭐가 되는 거죠? 친권자다. 따라서 어머니, 아버지 모두 친권자 법정 대리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에 대한 의사결정은 공동으로 해야 되고 어머니나 아버지가 단독을 하게 되면 공동대리 제한으로서 뭐가 되냐면 무권대리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235페이지 오시면 3번 해가지고 대리권에 뭐가 나오냐면 남용이 나와요. 일단 대리권의 남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리인이 주어진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하긴 했는데 그 대리 행위가 본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대리인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한 경우를 우리가 대리권 남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겁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에 대해서요. 을이 갑이 을에게 매도할 수 있는 수권 대리권을 줬어요. 그래서 을이 대리인이 돼가지고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거든요. 아무 문제 없죠. 왜냐하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하니까요. 또 2억의 매매 계약을 했는데 병이 을에게 매매 대금 2억 원을 지급하길래 을이 그 대금을 수령했어요. 아무 문제 없죠. 왜냐하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존재한다면 매매 대금을 뭐 할 수도 있어요? 수령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을이 요 돈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잠적을 했어요. 이런 경우 우리가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을은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으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까 요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유권대리라는 점이죠. 따라서 을이 돈 갖고 도망갔다 하더라도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된다.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유효하고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갑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고요. 병이 보호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보호할 필요가 없는 상대방까지 보호해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다. 등기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럼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대리권 남용은 유권대리입니다. 무권대리가 아닌 거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의 사실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이때는 무효다.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우리 판례는 선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놓고 보니까 뭐하고 똑같죠?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똑같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라는 민법규정을 유추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고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요. 236페이지 오시면 대리권의 소멸이 나와요. 자 236페이지 127조 암기될 사항이 나왔죠. 자 대리권의 소멸에서 공통된 소멸사유라는 말은 임의대리 법정대리의 공통된 소멸사유라는 얘기고요. 이로 본인이 사망하면 임의대리권도 법정대리권도 소멸합니다. 이후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나 대리인이 파산하게 되면 임의대리권은 뭐하게 돼요? 아, 임의대리 법정대리는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본인에 대해서는 사망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본인이 성년 후견 개시가 됐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된다. 본인에 대해서는 사망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니까 대리인의 한정 후견 개시도 X가 된다. 왜요?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가 대리권 소멸사유죠. 요 틀린 것과 같이 기억해 두셔야 헷갈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요즘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거든요. 따라서 피성년 후견인도 뭐가 될 수 있냐면 대리인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가 돼서 피성년 후견이 되면 대리권이 소멸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니까 요 127조와 117조가 충돌하게 돼요.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요. 요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대리인이 될 당시에 피성년 후견인도 대리인이 되는 게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될 당시에는 피성년 후견인이 아니었는데 대리인이 된 후에 성년 후견 개시가 돼서 피성년 후견이 되면 있던 대리권은 소멸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성년 후견인도 대리인 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가 돼서 피성년 후견이 되면 대리권이 소멸된다는 질문도 맞는 질문이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37페이지 오시면 128조가 있죠. 제가 읽어보면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에 의하여 소멸하죠. 여기서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라는 말은 원인된 법률관계를 종료 끝내면이잖아요. 따라서 임의 대리인은 임무를 완수하면 시킨 일을 하게 되면 대리권이 뭐하게 되는 거죠? 소멸되게 되는 거죠. 땅 팔라 그랬는데 땅 팔면 임의 대리권은 소멸하게 되고요. 저당권 설정하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저당권 설정하면 임의 대리권은 뭐하는 거죠? 소멸되는 거죠. 따라서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할 수가 있는데 매매하면 팔면 이 사람의 대리권은 이미 뭐가 돼버려요? 소멸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외에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취소할 수 없고요. 해제 사유가 있더라도 뭐 할 수 없는 거죠? 해제할 수가 없는 거죠.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임의 대리는 시킨 일을 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땅 팔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땅 팔면 임의 대리권은 소멸되므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권이 필요하고요. 해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권이 필요하다. 따라서 임의대리는 별도의 수권이 없다면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대리행위 가지고 이를
대리 의사 표시에서 1번 현명주의에서 넘겨보시면 238페이지부터 뭐가 나오고 있죠?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을 좀 해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네가 아파트 좀 사다오 아파트 매수에 관한 수권 대리권을 줬어요. 그래서 을이 대리인이 돼가지고 아파트를 보러 다녀보니까 병의 아파트가 좋아요. 그래서 병과 만나서 병 소유 아파트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면 요 병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사는 사람을 갑이 아니라 을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따라서 요 매매 계약의 효과가 을이 아닌 갑에게 발생하려면 을은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갑이 산다는 사실을 밝혀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현명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매매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갑을 위해서 매매계약하는 거다라고 갑의 이름을 현명을 해야 이 매매계약 효과가 누구에게? 본인에게 발생하고 이 매매계약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을이 대리라는 사실을 안 밝혔어요. 현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가 아파트를 산다고 받아든다고요? 을. 따라서 원칙적으로 현명하지 않았다면 이 매매 계약에 대해서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부담해야 되고요. 현명하지 않아서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은 착오임을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항상 그러냐? 아닐 수도 있겠죠. 만약 을이 대리인으로서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을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굳이 대리인에게 책임을 기속시킬 필요는 없으니까 이때는 누가요? 본인에게 효과 기속된다. 본인에게 책임이 기속되게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 내용입니다. 현명을 해야 본인에게 효과 기속되고요.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인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누가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된다. 이게 끝인 거죠. 여기서 좀 추가할 것은 뭐냐면 첫째, 현명의 방식이에요. 무방식입니다. 따라서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어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요 대리인이 본인을 사칭하고 본인을 가장한 것이 이것이 현명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 판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예요. 만약에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면 본인을 사칭하고 본인을 가장하는 것도 유효한 현명이지만 만약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하는 것은 현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기본적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을 가장했다, 본인을 사칭했다라는 말이 나오면 다시 한번 이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 사람이 만약에 대리권이 있다면 이것도 뭐예요? 현명이지만 만약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현명이 될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현명주의 예입니다. 첫째, 현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상행위는 현명할 필요가 없고요. 또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을 행사할 때도 현명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상행위나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 행사할 때는 현명하지 않아도 갑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누가 현명을 해야 되냐면 상대방 측에서 현명을 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죠. 자, 수동대리는 누가 의사 표시를 하는 거죠? 상대방이 의사를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병이 별말 없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면 을은 병의 의사 표시가 자신에게 하는 의사 표시로 받아들이겠죠. 따라서
병이 을에게 한 의사표시가 을이 아닌 갑에게 효과가 발생하려면 누가요? 상대방 측에서 현명한다. 상대방 측에서 너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한다는 사실을 밝혀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자, 이제 240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죠? 대리인의 능력이 나오네요. 일단 117조 나왔네요. 대리는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도 피한정후견인도 피성년후견인도 대리인 될 수가 있어요. 조심할 것은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의사능력은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대리행위 하자. 자,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 예외는 가입해 하세요. 뭐만 잊지 않으셔야 돼요? 원칙만. 자, 대리는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대리만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또 의사표시라는 사람이죠. 의사표시가 합치됐는지 안 됐는지는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만 가지고 따지고 본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고려하지 않아요. 또 법률행위도 누가 하는 겁니까? 대리냐는 거죠. 따라서 선인지 악인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누구만이요? 대리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대리인이 한 행위가 이중매매라면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니까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본인이 알도 모르는 상관없이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인 거죠.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도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니까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면 본인이 알도 모르는 상관없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또 만약에 대리인이 한 행위가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예요. 그러면 누가 한 거라고요? 대리인이. 따라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고 다만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효과를 받는 본인을 기준으로 해요. 그럼 결국은 결론이 나왔던 거죠. 공방만 본인. 공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누구만 가지고 판단합니까? 대리인만을 가지고 판단한다.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게 원칙인 거예요. 예외는 모르셔도 됩니다. 예외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어요. 다시 말하면 궁방만 본인,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누구만 가지고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집니다. 이유는 의사를 결정한 것도 대리인이고요. 의사를 표시한 것도 대리인이고 법률행위를 한 것도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넘겨보시면 242페이지 대리 효과가 나오죠. 자,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는 본인에게 그 효과가 귀속된다. 다만 대리인이 한 불법행위는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진 않아요. 왜요? 대리는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허용된다는 말은 대리인이 한 사실행위는 허용되지 않고요. 대리인이 한 불법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대리인이 한 사실행위나 불법행위는 본인에게 효과 귀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2번 본인의 능력. 자,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고 있을 때 본인은 자빠져 자고 있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따라서 본인은 의사능력도 필요 없고 행위능력도 필요 없고 뭐만 있으면 되죠? 관리능력만 있으면 된다. 끝이죠. 그 다음에 제5절에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복대리가 나오죠. 이 복대리에 대해서는 최근에 시험 문제를 잘 출제하는 편인데요. 이 복대리에 대해서는 법조문을 좀 꼼꼼히 읽어보고 법조문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법조문이 좀 까다롭게 느껴지거든요. 자, 개념입니다.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대리인이거든요. 근데 대리인이 또다시 병이라는 사람을 선임을 했는데 만약에 병이 갑 본인을 대리한다면 이런 사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복대리인이라고 해요. 따라서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 우리가 복대리인이라고 하고요. 요 복대리는 항상 뭐일 수밖에 없냐면 임의 대리인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대리인이 선임했다. 뭐가 있어요? 숙권행위가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복대는 누가 선임했든지 간에 항상 임의 대리인인데 요 대리는 임의 대리인일 수도 있고 법정 대리인일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을이 임의 대리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복대는 선임할 수 없다. 복임권이 없어요. 항상 그러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본인의 승낙이 있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임의 대리인도 예외적으로 복대를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요. 만약에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를 선임한 경우에 선임 감독에 대해서 과실이 있다면 을은 가백에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항상 그러느냐? 만약에 병을 선임한 이유가 본인이 지명한 경우라면 본인이 병을 선임하라고 지명한 경우라면 병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요.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끝이죠? 자, 법정을 읽어볼게요. 자, 24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120조가 나와 있네요.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뭐죠? 임의대리인이죠?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에 선임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지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하단에 244페이지에 121조죠. 120조 1항.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를 선임한 때는 다시 말하면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복대를 선임한 때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말은 선임감독에 대해서 과실이 있으면 을인갑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2항.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족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라는 말은 병을 선임한 이유가 본인의 지명 때문이라면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지고 그 해임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가 되니까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에 을이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이라면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복임권이 있는 거죠. 다만 책임은 강화돼가지고 원칙적으로 선임감독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데 항상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원래는 선임감독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해야 되지만 이것이 과실 책임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다. 언제냐?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죠. 다시 말하면 법정 대리는 자유롭게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 대신 그 책임은 무슨 책임이죠? 무과실 책임이다. 다만 복대리인 선임한 것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과실 책임으로 전환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우측에 보시면 법정이 나와 있죠. 122조입니다. 법정 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라는 말은 법정 대리는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복임권이 있는데 그 책임으로라는 말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해석이 되고요.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는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라는 말은 원래는 무과실 책임인데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과실 책임으로 전환되게 된다는 의미가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파했네요. 3번 복대리인의 지위. 1번 복대리인과 대리인과 관계. 자, 일단 대리인이 선임했죠. 따라서 병의 대리권은 을로부터 비롯됐으니까 을의 대리권보다 클 수가 없다. 또 을은 병을 선임할 뿐만 아니라 병은 을로부터 뭐죠? 감독까지 당하게 된다.
또 병의 대리권은 을로부터 비롯됐으므로 을의 대리권이 소멸되게 되면 병의 대리권도 자동으로 소멸되게 된다. 그다음 넘겨보시면 2번 복대리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3번 본에 대한 관계, 특별한 건 없습니다. 대리인이 선임했다는 점에서는 특색이 있지만 어차피 이 사람은 누구를 대리하는 사람이죠?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니까 본인에 대한 관계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요. 4번 복대리인 복인권. 얘가 한 번 더하면 복복대리인이거든요. 선임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복대리인 항상 뭐예요? 임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복대리는 선임할 수가 있다. 그다음 마지막 복대리권의 소멸.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으로부터 비롯됐으므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뭐가 되죠? 소멸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타인 얘기죠. 자, 우리가 앞에 예제 문제 하나 뛰어넘었죠. 그죠? 한번 풀고 올게요. 자, 몇 페이지냐면 233페이지죠. 233페이지 보시면 기본 확인 문제가 나옵니다. 풀어볼게요.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1번 법정대리인 선임한 복대리는 임의대리인이다. 맞나요? 맞죠. 왜요? 복대리는 누가 선임했든지 간에 항상 무슨 대리인이죠? 임의대리인이죠. 2번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한 등기 신청 행위는 허용된다. 맞는 질문이죠? 자, 등기 신청은 자기 계약도 허용이 되고 쌍방 대리도 허용이 되잖아요. 3번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자, 쌍방 대리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지만 입찰 대리에 대해서는 아예 무효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3번은 맞는 질문이죠. 4번 매매 위임장을 제시했어요. 현명한 거네. 그죠? 가장 정형적인 방법이죠. 자기 이름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매매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매매 계약 체결할 수도 있고 매매 대금 수령할 수도 있고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줄 수 있잖아요. 따라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은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 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은 없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5번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하나만 더 풀고 이번 강의 끝나는데요. 몇 페이지죠? 몇 페이지로 가냐면 무권대리 앞이겠죠. 자, 페이지 264페이지입니다. 기본학위 문제죠. 246페이지 기본학위 문제. 민법상 임의대리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냐고 의사표시를 했어요. 현명하지 않았죠?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집니까? 대리인 자신이.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본인에게 효과가 기소되므로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X고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전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으므로 대리 목적인 미등기 부동산에 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는 선임하지 못한다. 맞나요? 자, 임의 대리님은 맞겠죠? 법정 대리님은 틀리겠죠? 자, 문제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됐잖아요. 문제 다시 보시면 민법상 임의 대리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이 대리는 뭐죠? 임의 대리니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는 선임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전에 본인이 소권행위를 철회한 경우 대리권 소멸한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겠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무권 대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